시간이 그쳤고 정작 내용은 없었습니다. 국정과제 발표와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열거한 성과에 공감할 국민도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와의 질의응답 역시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국민과 기자들을 실망시켰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인적쇄신, 국정쇄신 요구에 정치적인 국면 전환, 지지율 반등 등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강변했습니다. 여전히 국민의 진의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닌지 의아스럽습니다. 시작도 방향도 목표도 국민이라면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지 말고 인적 쇄신을 비롯한 전면적 국정 쇄신에 나서기 바랍니다.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국민을 위한다고 말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기자와의 질의응답 시간도 단지 34분으로 제한되어 국민적 의혹과 논란에 대한 충분한 질문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러고서 소통을 말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국민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계기로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전해 듣고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기자회견이 되었다면 그나마 성과라고 여길 것입니다.